질문할 때는 좀 이름을 짧게 부르는 게 좋거든요. 일명 이제 뽕때라고도 하고 정식 명칭은 마그마 뽕때. 비율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좀 재밌게 만들어져서 하게 됐죠. 이거를 좀 더 다양하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커피 종류 보면은 뭐 커피 맛이 있고 카라멜 맛이 있고 그다음에 그 초콜릿이 들어간 모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거를 다 넣어서 한번 해봤어요. 좀 되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탄생한 거죠. 먹으니까 카라멜 맛이 비슷해요. 계속 기포가 생기니까 신기하긴 하네요. 이런 거 처음 먹어요.